과두 견적 나오는구만. 이런 자리 찾아다니면서 적당히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 그렇게 보기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던데요. 어떤 얘기? 우리가 얼마 전 특허 등록한 거 있잖아요. 디톡스 가공 기술. 근데 그건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왜 몰라? 돈 뜯어내려는 놈들이면 그런 거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패션을 선도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고 무엇보다 정직과 공정함이 기업의 근본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야! 네, 청장님. 청장님 정계 임무는 제가 최전방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 예. 걱정 마십시오. 예. 예. 에, 노인네 참. 이거 왜 이래? 어? 놈인지 당장 잡아! 아, 진정하세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엄마가 갈게. 넌 여기 수습해. 네, 엄마. 어떡해 오빠. 좋은 날 무슨 일이야. 지금 왜 또 안 와? 아,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어 지금 날? 사고라니요? 얼마나 다쳤어요? 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네? 아빠 사고 났대요? 어, 지금 병원으로 가신대. 나도 가봐야겠어. 얼마나 다치신 거래요? 나도 같이 가요. 아니야, 넌 혜준이랑 같이 뒷수습해. 응? 약혼식은요? 지금 약혼식이 문제야.